한국 영화를 사랑하시는 베트남 팬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강우, 김범입니다. 지난 4월 17일 어린이집을 나선 이후 자취를 감추었던 김양은 결국 3주 만에 싸늘한 죽음으로 발견됐습니다. 강력 사건만 중요하고 애 실종 사건을 안 중요하게 생각하냐고요. 저 내가 해결하겠다. 어떻게 네가 그린 그림이 하나같이 죽은 아이가 관련된 장소일까? 그거야. 네가 거기 있었으니까. 안녕하세요. 영화 사이코메트리에서 강력반 형사 양춘동 역을 맡은 배우 김강우입니다. 사이코메트리 김준 역을 맡은 김범입니다. 네, 영화 사이코메트리는 연쇄 아동 유괴 사건을 쫓는 강력계 형사와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인 사이코메트리의 지독한 추적을 그린 영화인데요. 저희 얼굴이 이렇게 크게 클로즈업된 티저 포스터가 공개되면서 많은 화제를 모았습니다. 그림들 어떻게 그렸어, 말이 이 새끼야. 경찰? 그래서 그렇게 열심인 거야? 실종된 애들 찾으면 이 동생이 살아 돌아올 거다. 너 도대체 뭐야? 범인 씨, 저희 영화 사이코메트리의 관람 포인트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네, 만지면 과거가 보이는 사이코메트리라는 독특한 소재, 그리고 바로 선배님과 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시는 내 눈앞에서요 애들 잃을 수는 없어요. 네, 저희 둘의 연기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2013년에 첫 포문을 연 미스터리 수사극 사이코메트리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개봉 때까지 많이 응원해 주세요. 자, 사이코메트리 화이팅! 이 손은 사람 살리는 손이다. 제발 놔, 이 새끼야!